매일의 묵상. 오늘은 누가복음 8장 4절로 15절을 통하여 좋은 땅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집니다. 어떤 씨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각각 상황은 다른데 이 네 가지 경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씨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씨는 떨어졌는데, 그런데 길가, 바위,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결실하지 못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결실합니다. 100배의 결실을 했다고 말씀하시죠. 결실하고 싶다면 내가 좋은 땅이 되어야 하는데, 무엇이 좋은 땅인가? 예수님께서는 좋은 땅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첫째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것. 둘째로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킬 것. 그리고 셋째는 인내할 것. 한 가지씩 다시 살펴보죠.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읽기에 앞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하는가가 절반을 좌우한다고 하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말이죠. 착하고 좋은 마음.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고 듣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다. 이 말씀이 생명이다라고 믿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아침에 묵상을 위해서 본문을 읽기 시작할 때 저 스스로 되뇌이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 그 한마디의 말에 담긴 의미는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과의 대화요. 나는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가짐인 거죠.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는 것이 성경을 읽기에 앞서서 중요하다. 둘째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오늘 읽을 분량을 채우러 읽는 것. 그것과 행동 강령처럼 내가 행할 바를 읽는 것은 다릅니다. 또 유식해지기 위해서 말씀을 읽을 때도 있고, 또 설교를 들을 때 저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드러나 보자 라고 하는 시청자의 마음으로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들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키라고 있는 것이라. 듣는 것은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고 결심하고 실천을 시도할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묵직한 진리가 되고 말씀이 생명력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서 살아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결실을 원한다면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내 생각이나 나의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죠. 봄에 씨를 뿌리면서 한 달이면 결실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한 달이 지나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에이, 아닌가 보다 하고 파 엎어버린다면 아직 여름도 채 오지 않았는데 말이죠. 이런 사람은 결실을 볼 수 없습니다. 인내로서 결실하는 것입니다. 비록 아직 결실을 보지 못했지만 받은 그 말씀, 그 약속을 내 마음에 간직합니다. 그리고 늘 기대하죠. 그 기대하는 과정은 인내의 과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내했는데 어느 날 열매가 맺히고 조그마한 열매가 점점 자라서 풍성한 추수회까지 이르게 됨. 요즘은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삽니다. 아주 오래전 성경책 한 권 있는 그러한 교회가 부자 교회였던 때도 있었고 또 성경책 한 권 갖기가 어려운 그런 때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책이 문제가 아니라 컴퓨터,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카톡을 통해서 날아오는 설교나 또 묵상이 한둘이 아닙니다. 저도 카톡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늘 조심스러운 것은 내가 카톡 공연화 일으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보면 정말 탁월한 분들의 설교나 강의들이 즐비합니다. 그러나 결실은 빈약합니다. 기쁨과 감사, 주님 닮은 마음, 말씀의 실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러저러한 결실이 적은 것입니다. 부지런히 씨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이 좋은 땅으로 준비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결실은 항상 요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런 마음을 준비하여 말씀을 받음으로 풍성하게 결실하여 씨뿌린 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일의 묵상 정기환이었습니다.